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 BD의 3등분점이네. BD의 3등분점을 PQ라고 하자.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54일 때, 이 전체가 54일 때 APCQ의 넓이를 구하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가 54니까 절반은 몇? 27이에요. 절반은 27. 27에 밑변이 3등분 됐네. 높이는 한 점이니까 같고. 그러니까 얘는 9만. 그러니까 반대쪽도 9. 그래서 넓이는 18. 계산할 것도 없이 간단히 나옵니다. 삼각형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와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27을 그냥 3등분 했으니까 3등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